남녀 대학농구리그 극동대학교와 용인대학교의 경기 금성실내체육관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대학교 장하연, 김수연, 전한주, 김민정, 김다솜 선수가 오늘 선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용인대학교 박혜미, 최정민, 박은서, 김희진, 조은정 선수가 선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제 26개로 예, 석점슛 2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전한주 선수입니다. 박은서 선수가 이제 리바운드 이후에 공격을 시도해봤었던 용인대학교인데요. 다시 한번 공 끊어냈습니다. 뒤쪽으로 박혜미 미들레인지 2점 성공시킵니다. 왼쪽 코너 노릇패스 골밑 2점 성공 조은정입니다. 앞쪽에 전한주가 있는데요. 오른쪽 내줬습니다. 어바이드 패스 골밑에서 2점 성공 용인대학교. 다시 한번 골밑으로 앞쪽에 정하연이 있고요. 돌아서는 과정 힘겹게 레이업 성공. 천천히 공격을 전개하고 있는 용인대학교. 탑쪽으로 김희진, 김희진 와이드 오픈 석점이 터집니다. 그리고 김수연 이어받았고요. 오른쪽 선택했습니다. 김민정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스탑 점퍼 2점 성공 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연결시켰고요. 골 밑에서 밀고 들어갑니다. 최정민 11점 차 유지하고 있는 1쿼터 초반이고요. 공격권 끊어냈습니다. 극동대학교 레이업 2점 성공. 용인대학교 앞쪽 패스 아웃넘버인데요. 패스 게임 이후에 2점 성공시킵니다. 박은서 반대편으로 전한주를 받습니다. 전한주 탑쪽에서 오른쪽으로 내줬고요. 스탑 점퍼 2점 성공시킵니다.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용인대학교 안쪽 파고듭니다. 바운드 패스 노루 패스로 김희진에게 연결시켰고요. 김희진의 미들레인지 2점 성공시킵니다. 외곽 쪽에서 박은서 돌파 시도해봤습니다. 김희진 주고받았고요. 앞쪽에 김다솜 놓고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7초 샤크가 게임 클락은 3초 2초가 남았습니다. 오른쪽 김다솜 마무리 성공시킵니다. 극동대학교의 어떤 반격이 시작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하 외곽 쪽으로 빼줬고요. 박윤경의 석점 들어갔습니다. 건네받았습니다. 석점이 다시 한번 꽂힙니다. 박은하 선수 스텝 오버 패스 미스 공 가로채기 시작하는 극동대학교입니다. 앞쪽으로 빠르게 박은하 박은하 수비수 한 명 앞에 달고 2점 성공 상황이고요. 용인대학교 2쿼터 정신없이 극동대학교의 점수를 얻어맞고 있습니다. 레이업으로 2점 올려놓고 있는 용인대학교. 용인대학교도 차츰차츰 점수를 벌려가고 있고요. 가로채기 성공시킵니다. 박혜미 돈덕 돌파 2점 성공시킵니다. 용인대학교에 들어왔는데 올 시즌 13득점 그리고 13개 리바운드 평균 리바운드를 득점 인정 상대 반칙을 얻어내고 있는 전한주 선수입니다. 외곽 쪽으로 이제 샤클락 6초 5초 4초 남겨놓고 먼 거리에서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많은 득점을 해주고 있는 박은하 선수입니다. 용인대학교 안쪽 파고들면서 먼 거리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정확하게 골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극동대학교 전한주 먼 거리 석점 전한주가 석점을 터뜨립니다. 용인대학교 앞쪽으로 빠르게 치고 들어갑니다. 커린 골 밑에서도 좀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냈고요. 풋백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비 성공하고 있는 극동대학교. 이렇게 2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용인대학교와 극동대학교의 후반전 3, 4쿼터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대학교 속공입니다. 박혜미 그대로 미들레임지 스탑 점퍼 2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풋백 2점 성공시킵니다. 최정민 첫 번째 점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쉽게 무산이 되고 말았고요. 전환주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득점 인정 상대 반칙. 석점 플레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극동대학교 넉점차까지 따라붙었습니다만 골 밑에서 2점 성공 용인대학교. 정민 스크린 걸어줬고요. 김희진 돌아서면서 최정민에게 골밑 2점 굉장히 난해한 패스가 한번 있었고요. 공을 끊어냈습니다. 앞쪽으로 단독 돌파 박혜미 2점 성공. 쌓아 올려주고 있는 용인대학교입니다. 바운드 패스 밀고 들어갈 때 블락 성공. 대학교 오버헤드 패스 외곽 쪽으로 45도 석점 조금 길었습니다. 김은비 공 살려냈고요. 네. 극동대학교 김다솜 김은비 공 살려낸 이후에 자신이 직접 리버스 레이업 성공.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미들레인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풋백 들어가지 않고요. 김다솜과의 리바운드 김다솜 이겨냈습니다. 앞쪽으로 빠르게 전한주 골 밑에서 전한주 마무리 보너스 원샷까지. 김수현 줄 곳 찾고 있는데요. 먼 거리에서 전한주가 자신이 직접 올라갔습니다.
팀 파울임을 주지시키고 있는 김성훈 감독의 목소리가 잠깐 들렸었고요. 미들레인지 2점 성공시킵니다. 극동대학교 게임 클락 6.2초 남았습니다. 팀 파울에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울을 조심해야 되는 용인대학교 밀고 들어가면서 2점 성공. 극동대학교의 성공으로 4쿼터 출발하는데요. 이번에도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극동대학교, 이번에는 김다솜 레이업 성공. 김희진 멈춰놨고요. 샤클락 6초 남겨놓고 던졌습니다.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최정민 자유투 2구, 자유투 2구 역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김다솜 풋백 들어가지 않고요. 자신이 밀고 들어가면서 석점 플레이 연결시킵니다. 아웃넘버 상황 공격세 수비셋입니다. 왼손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최정민 다시 점쳐는 8점차. 이번에도 공 끊어냈습니다. 빠르게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박혜민 선수 오른쪽 공략하고 있습니다. 황수정 골 밑에서 김혜지 더블팀 있는데 김혜지 득점 인정 상대 반칙. 국대학교 선수들 끝까지 열심히 뛰어주고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속공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정하연 선수의 레이업이 조금 길었습니다. 극동대학교 전방 압박 수비를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수비를 벗겨냈고요. 미들레인지 두 점 깨끗합니다. 왼쪽으로 전환주, 전환주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앞쪽으로 빠르게 치고 들어갑니다. 용인대학교 황수정이, 황수정 선수입니다. 자, 2구까지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용인대학교와 극동대학교, 극동대학교와 용인대학교의 경기, 용인대학교가 74대 56